각 선수들마다 이제 오른쪽 기술을 구사하는 선수가 있고 또 왼쪽 기술을 구사하는 선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어느 쪽을 하는 것이 더 좋냐 이런 것보다는 양쪽을 다 구사할 수 있으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어떠한 그 연결 기술, 그러니까 컨비네이션 테크닉을 가지고 있는 얼마만큼 그런 기술을 많이 갖고 있는 선수가 경기에도 분명히 좋은 경기를 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만큼 어린 선수들, 특히나 지금 유도를 시작하는 선수들에게는 이런 어떤 그 조화, 이런 컨비네이션, 그런 그 테크닉을 연결 기술을 함으로써 상대방을 속일 수 있는, 유도는 상대방을 매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속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그만큼, 얼마만큼 어떤 상대방을 속이기 위해서 좌우 기술을 동시에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느냐에 따라서 큰 선수가 될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그런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.